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멍멍이 삼촌입니다. 어저께 2020년 크라프트 도고쇼 3일째였습니다. 3일째였고, 어저께는 워킹그룹하고 허딩그룹의 심사가 있었어요. 새벽 4시 넘어서 심사가 진행이 되었고요. 5시 반쯤 돼서 끝난 것 같습니다. 새벽에. 지금 보시는 것이 워킹그룹 심사입니다. 예. 지금 로또와일러가 지금 삼석을 한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 티베탄 마스티프가 로또와일러가 이석을 했고 티베탄 마스티프가 삼석을 한것 같네요. 예. 지금 티베탄 마스티프 그 오너 되시는 분이시고요. 아주 그 만족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티베탄 마스티프 삼석 지금 그 선택이 되고 이렇게 걸어 나오는 과정입니다. 예. 화면이 좀 빨리 지나가지가 않네요. 시간이 좀 오래 잡히네요. 예. 이 티베탄 마스티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보행이 좋았습니다. 보행이 당당하고 경쾌하고 굉장히 보행이 좋았고요. 핸들링도 잘했고요. 도베르만이 이게 사석을 한것 같아요. 예. 도베르만이 지금 선택을 받고 시상대로 나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 어제 워킹그룹의 1등은 불 마스티프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불 마스티프가 어제 1등을 했습니다. 예. 그룹 1등이죠. 예. 워킹그룹에 1석을 했습니다. 예. 워킹그룹에 BIG를 했고요. 예. 아, 지금 또 티베탄 마스티프가 나오네요. 예. 티베탄 마스티프 사진이 좀 많이 캡처가 됐네요. 예. 아주 보행이 경쾌하고 당당하더라고요. 예. 관리도 잘 되었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허딩그룹에 지금 걔들이 소개가 되고 있네요. 예. 셀티 허딩그룹의 셀티가 이렇게 4석을 한것 같아요. 사모헤드가 어저께 2석 한것 같고요. 사모헤드가 2석을 한것 같고. 정확한 건 제가 화면을 보다가 마지막에 시상대에서 나오니까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사모헤드가 2석을 한것 같습니다. 예. 어저께 심사 결과는 거의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피급이 될 때는 한 90%까지는, 8, 90%는 거의 같았고요, 의견이. 그리고 1, 2, 3, 4석을 줄 때는 거의 100%그제 생각하고 일치한 것 같습니다. 예. 허딩그룹에 1석을 한 올드 잉글리시 십독입니다. 예. 올드 잉글리시 십독이 허딩그룹에서 1등을 했고요. 허딩그룹에서 1등을 한 올드 잉글리시 십독입니다. 뭐 흠잡을 데가 없은 것 같아요. 뭐 보행도 좋았고 관리도 좋았고 견체도 우수했고 전혀 흠잡을 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그 베스트 인 쇼에는 조금 올드 잉글리시 십독으로는 아직까지는 도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원체 보행 자체가 너무너무 좋고 견체가 좋은 개들이 많기 때문에 역사가 짧은 올드 잉글리시 십독으로는 좀 쉽지 않은 도전인 것 같아요. BIS를 한다는 건. 이 마렌마도 이렇게 출전했었고요. 픽업이 되었습니다. 예, 4석 안에는 못 들어갔지만 최종전에 픽업이 되었고요. 마렌마도 픽업이 됐었고. 저는 어저께 그 브리아드를 마지막에 픽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브리아드가 픽업이 안 되고 마렌마가 픽업이 좀 됐어요. 뭐 브리아드나 마렌마나 뭐 어느 누굴 픽업을 해도 뭐 상관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마렌마를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좀그 랩하운드. 예. 랩하운드도 이렇게 픽업이 됐었고요.
하지 마라. 하지 마. 하지 마. 최종 픽업이 됐습니다. 레반도도 굉장히 좋은 견체를 가지고 아름다운 보행을 보여줬습니다. 예. 여기도 픽업이 됐었죠. 예. 아, 그 브리아드도 픽업은 됐었네요. 픽업은 됐는데 이제 사석 안에 들지 못했었네요. 예. 브리아드도 픽업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예. 사석에 들지는 못했고요. 브리아드도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오스탈리안 세퍼트 이게 어저께 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어제 굉장히 컨디션이 좋았던 것 같아요. 보행도 좋았고 견체도 우수했고 좋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후구 쪽에서 약간 아쉬운 점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예. 좀 더 경쾌하게 차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이건 어저께 워킹그룹에 일석한 불테리어의 모습이고요. 뒤에 쭉 뽑시면 로또랑 이렇게 나오죠. 로토왈러, 도벨, 그리고 티베탄 마스티프. 이렇게 뭐 1석, 2석, 3석, 4석을 나눠 가졌습니다. 세인트보나도 굉장히 이뻤는데요. 조금 그 전구가 무너지고 후구가 조금 이렇게 후구가 솟아올라서 전구가 좀 무너졌어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예. 조금 더 이렇게 흉심이 뭐 잘 발달하고 했으면 운동이 충분히 됐으면 어릴 때부터 잡아줬으면 굉장히 멋있는 개로 성장했을 수 있는 그 세인트 브나드 같았거든요. 눈길이 처음에 딱 눈길이 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견체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티베탄 마스티프가 그 픽업됐을 때, 선택됐을 때, 아, 로또왈러요. 로또왈러가 그 선택됐을 때, 예. 2석 한 것 같아요, 로또왈러가. 워킹그룹에서 로또왈러가 2석을 했고요. 이건 이제 워킹그룹에서 3석을 한, 네, 티베탄 마스티프. 핸들러가 아주 기뻐하고 있죠. 예. 굉장히 도도해 보이죠. 즐거워 보이고, 도도해 보이고. 근데 티베탄 마스티프도 굉장히 경쾌하면서 도도하면서도 당당했습니다. 예. 당당해 보이죠. 예. 핸들러나 뭐 티베탄 마스티프 굉장히 당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쾌했고요. 하지 마라. 지금 업동이가 이렇게 구조된 애가 하나 있어가지고 같이 지금 폴리시랑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예. 도베르만이고요. 어제 새벽에 4시부터 5시 반까지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뭐 좋은 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고 치열한데 그 중에서 이제 선택된 개들만 픽업이 됐던 개들만 따로 이렇게 마지막 라운드 할 때 제가 찍은 겁니다. 너무 많아가지고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렸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 픽업 받은 애들만 이제 마지막 라운드 거기서 이제 사석을 가리는 그 부분만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지금 하이라이트로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그 이제 사진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보니까 그 소개를 다 한 것 같아요. 이게 워킹그룹에서는 불마스티프가 1등을 했고요. 그리고 로또왈러, 그리고 티베탄 마스티프, 그리고 도베르만 이렇게 1, 2, 3, 4석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허딩 그룹에서는 셀티도 나왔고 뭐 다양한 견종이 나왔습니다. 걔는 이렇게 뭐 디귿자로 그 링을 다 차지했어요. 예. 쇼장을 디귿자로 다 차지할 만큼 그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올드 잉글리시 독이 이제 1석을 가지고 왔고요. 허딩 그룹에서는.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안 세퍼트가 2석을 가지고 왔고요. 사모에드가 3석을 했고 그리고 랩하운드가 4석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사모에드 굉장히 사랑스럽죠. 뭐 이렇게 미소천사 사모에드라고 어저께도 많이 그랬었고 아주 뭐 그 워킹도 좋았고요. 올드 잉글리시 독 어저께 나무랄 데 없었죠. 예.
근데 다를 때 전람회에서는 굉장히 올드 잉글리시독이 그 박수를 많이 받습니다. 귀여운 모습에. 근데 이제 그렇게 뭐 귀여운 모습은 박수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고요. 1등을 했습니다. 예. 허딩 그룹에서 1등을 한 올드 잉글리시독을 보고 계십니다. 뭐 흠잡을 데는 없었습니다. 근데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는 그 그룹 1승한 올드 잉글리시독에 굉장히 그 사랑스럽고 귀여운 모습에 박수를 많이 받았죠. 예, 근데 그런 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아, 얘가 지금 2석을 했습니다. 올드 잉글리시독이 1석을 했고요. 오스트리안 세파트, 얘가 지금 2석. 올드 잉글리시독이 1석. 그만큼 얘가 오스트리안 세파트가 2석.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급만 됐었고요. 마렌마도 피급만 됐었고요. 예. 4석에 들지는 못했습니다. 예. 브리아드도 피급은 됐지만 4석에 들지는 못했고요. 그러니까 1석에 올드 잉글리시도 1등을 했고요. 2석에 오스트리안 세퍼트, 3석에 사모에드, 그리고 4석에 랩하운드가 그 허딩 그룹에서는 1, 2, 3, 4석을 갈랐습니다. 예. 랩하운드가 그 허딩 그룹에 4석을 했습니다. 다들 뭐 좋은 개였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고 좋은 워킹을 보여줬습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저희가 야전에서 보는 개들하고는 비교했을 때 조금 근육의 발달이라든지 근육의 움직임들이 조금 이렇게 쇼견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아쉬움은 좀 있었어요. 사실 개를 개답게 키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견종들하고 비교했을 때 뭐 최고로 관리가 잘 된 가진견들, 뭐 또 흙을 밟고 사는 개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이런 개체를 가지고 이런 보행을 하기가 쉽지 않죠. 이런 관리가 되기가 쉽지 않고 이런 성장을 보기가 쉽지 않아요. 또 브리딩 측면에서 볼 때도 이렇게 브리딩이 잘 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모든 삼박자가 다 맞아야 되는데 그런 이상적인 것만 놓고 봤을 때는 밖에서 마음껏 흙을 밟고 운동하는 개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조금 근육량이 부족하고 그리고 브리딩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괜찮게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 신이 아니기에. 그리고 한 마리의 개에 모든 걸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얼굴도 잘생겼고 몸매도 좋고 근육도 좋고 운동도 잘하고 키도 크고 뭐 모든 걸 1등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는 뭐 말하자면 뭐 최종 결승 아주 최고의 개만 뽑는 거기 때문에 다른 개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거의 완벽에 가까울 수 있지만 완벽의 이상형을 놓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모두 다 완벽할 수는 없다. 그쵸. 세인트 버나드도 사실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눈에 많이 들어왔지만 아쉬운 게 전구가 조금 무너지고 후구가 솟아올라서 그 흉심 각도 좀 부족해 보이고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었지만 좋은 개였어요. 예. 조금 어릴 때부터 관리를 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더라고요. 예. 좋은 개들을 어저께 감상을 했고요. 오늘 밤은 더 뜨거운 밤입니다. 예. 오늘은 더 뜨거운 밤이 될 거고 더 다양한 더 재밌는 쇼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한 새벽 5시 반까지 잠 못 자고 2020년 크라프트 도구쇼를 관람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같이 구경하시고 큰 이슈가 있으면 또 내일 하이라이트를 또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출진한 모든 그 오너 그리고 핸들러 그리고 브리드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예. 좋은 게 구경을 했고요. 참 즐거운 밤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